심지어 오늘 예정된 외교, 안보, 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움츠려들지 말고 싸워라, 국무위원들이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룰 수 없다는 시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에 명백한 신호를 보냈고,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 촬영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일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